예, 고난을 보고 만남이라고 읽으라. 고난을 보고 만남이라고 읽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건 다 믿죠. 근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메타 디스코르스, 하나님의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이걸 섭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나놓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하시다 그러는데 선하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선하다는 게 토부인데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표현에 의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뭐 말이 어렵죠. 그냥 끝이 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상황이 복잡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았을 때는 없는데 자기가 살던 시대는 좀 더 심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시대마다 복잡한 상황이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도 되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상황이 급변한다 그럴 때를 3A로 얘기를 많이 하죠. 첫 번째가 아시아라는 거. 두 번째는 오토매틱. 예, 그러니까 자동화. 그 다음에 어번던스라 그래서 풍요로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본다 그러면 3A를 얘기하는데 아시아. 맨날 중국 얘기하니까 오늘 한 인도 얘기해 볼게요. 인도 선교도 가니까. 인도 인구가 넉넉 잡고 하면 12억인데 10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요. 그 IT 엔지니어가 15%래요. 인구의 15%. 1억 5천이 그 IT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근로자, 미국 그냥 IT 말고 전체 근로자가 1억 3천이래요. 인도 당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인건비는 10분의 1, 한국의 5분의 1. 근데 영어도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일상적인 일을 하면 통상적인 일을 해가지고는 못 버티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국내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시각을 넓혀야 돼요.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요. 글로벌 시대에 자꾸만 왜 정부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회사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전체적인 시각을 보고 읽어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때 위기는 위기죠. 근데 위기 없을 데가 없다니까.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니까. 알면 피할 길이 있잖아요. 이길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르메릭이라는 거. 뭐 얼마 전에 뭐 바둑 얘기했잖아요. 이세돌 이겼던 알파고. 알파고 지로가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뭐 그 원리만 가르쳐줬더니 이겼다면서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상상은 가지만 뭘 잘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만만치 않은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느끼긴 하죠. 이제는 단순 업무 뭐 이런 걸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저는 경영학과 나와서 저는 회계사 공부했었거든요. 회계사. 제가 회계사 여러분들 뭐 돈이 없으니까 세금 낼 일도 별로 없고 그렇겠지만 돈을 좀 벌면요. 그 소득세 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계산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 상가를 한 5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혼자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세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는 이제 공인회계사들 CPA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꽤 사는 사람들한테 그 연마다 맡길 때 얼마 주냐 했더니 뭐 이렇게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서민인데 1,000불씩 주더라고요. 1,000불. 한 100만 원쯤 주는 거예요. 100만 원쯤 줘가지고 그 서비스를 맡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었어요. 인도 사람이 하면 500불이래요. 네, 인도 사람 직접 다 합니다. 자료만 보내주면 인도에서 다 한대요. 네.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500불이래요. 근데 최근에요. 그 터보텍스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넘겨주면요. 30불에 다 해결해줘요. 1,000불 받던 것이요. 30불에 해결이 되니까 터보텍스라는 걸 통해서 제가 회계사 안 하고 목사하길 잘했어요. 회계사 했으면 지금 깡통차고 아마 우리 사모가 나가서 파출부 해야 될 가능성이 컸어요. 그죠? 이제 회계사 깡통차게 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다 돼 있어요. 지금 안 할 뿐이지 뭐 그 사람들 너무 신경이 될까 봐.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없어질 거라고. 우리 교도 회계사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서 기도가 나와요. 목사지만 절로 나와요. 예. 절로 나와. 절에 갈까 봐. 그죠?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다른 걸로 가야죠. 다른 걸로.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고 풍요로움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는요.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가짜 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잊고 살 수 있어요. 이거 가짜 비전이라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외갓집이 12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모, 삼촌이 12이었다고요. 그중에 냉장고 있는 집이 미군부대 다녔던 우리 넷째 이모만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가면은 뭐 지금은 상상도 못할 얘기죠. 여름에 시원한 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한 김치를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맨날 그 집 갔어요. 시원한 김치 먹으려고. 또 얼마나 우리 이모가 어깨에 힘을 주는지 이런 김치 못 먹어봤지. 뭐 이건 천국 가야 먹는 거야. 맨날 이러면서 예. 지금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뭐 몇 대씩 있죠. 어떤 집 같더니 뭐 냉장고만 네 대가 있대. 뭐 이렇게 뭐 박스 같은 냉장고도 있고. 나 문 잘못 열어가지고 못 여니까 목사님 이것도 모르세요 그러더라고요. 문을 또 이상하게 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버튼으로 여는 냉장고도 있어요. 하여튼 냉장고 없는 사람 없죠. 풍요로움.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옛날에는 그 일본 가면 카메라 사오고 그랬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나은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웬만한 거 하나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죠 고성능 카메라가 되기도 하고 녹음기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있다고요 우리가. 뭐 물건이 없어서 어려워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거 사면은 더 행복해질 거다. 이제 쇼핑 중독도 힘들어요. 그죠? 이제 가지수 늘리다가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본질 아니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기회죠. 가짜들이 사라지게 되는 기회죠. 그래서 이 어반던스라는 거. 그러니까 3A. 이건 사실 도전이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요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만큼 위기가 많았던 사람이 있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놓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흉년 때문에 잘 나갔잖아요. 흉년을 대비한 게 요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고대 중군동을 다 지배해버렸잖아요. 그 위기가 축복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뭐 어렵다 그러는데 잠깐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비만 잘하고 길만 보여주면은 이거는 세상을 그냥 한 판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살피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결하라는 건데 만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인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라 그래요. 나는 왜 고난이 많냐 환난이 많냐 그러는데 그걸 그냥 만남이라고 읽자고요. 고난 때문에 새로운 걸 만나잖아요. 안주하거나 평탄하면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고난 때문에 새로운 거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크랩만 먹었대요. 크랩만. 게만 먹었대요. 게만. 그리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다 버렸대요. 뭘 말하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지금 제가. 개같이 생긴 비싼 거 있죠? 랍스터. 랍스터는 흑인 노예들만 먹었대요. 맛없다고. 이게 딱딱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 쪄먹는 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몰락한 백인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니네 먹는 거라도 한번 먹어보자. 맛있거든. 그래서 다 뺏어가지고 지들만 먹게 됐대요. 그래서 랍스터가 비싸졌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그 젓갈 있잖아요. 젓갈 종류. 젓갈이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제 김장법을 배웠겠죠, 누가. 뭐 김장을 하든지 뭐 하는데 소금을 쳐놓고 잊어버렸어.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오래 지났어. 그랬더니 이게 뭐 쉰 냄새 나고 뭐 썩은 냄새 나고 못 먹으니까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요구르트는 아빠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놈을 줬다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거 해서 먹어.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자서 한 100년 동안 먹다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리고 묘한 거기서 발효가 돼가지고 또 몸에도 좋은 것들도 이제 경험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발효식품이란 게 다 썩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썩은 거 먹다 보니까 몸에 좋은 거 발견한 게 발효식품 아니에요. 그렇게 젓갈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남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랍스터를 만날 때는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새로운 만남이에요. 젓갈의 세계는요 이거는 버리는 거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 정상으로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아들이 12이었는데 11명의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뭐 잘났어요 그게? 안주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고만고만한 애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인물이라 그러면 괴로워가지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 유다만 동생 팔아먹게 된 괴로움 때문에 집을 떠나죠. 그래서 좀 방탕하게 살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가 배운 게 많죠, 거기서. 그러니까 집 떠난 자들만 배운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 중에 집 떠난 자는 딱 둘밖에 없어요. 유다가 떠났어요. 괴로워서.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깊이 설명하잖아요. 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 걸 통해서 그런 자기가 죄인인 로마서적인 시각을 깨우쳤다. 그게 유다의 이야기고. 또 팔려갔던 요셉을 보세요. 집 떠나가지고 그의 모든 고난은 다 만남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팔아먹을 때 미디안 사람 만났잖아요. 미디안 상인 만나서. 그 만남 아니에요, 그것도. 보디발 만났죠. 보디발에서 종들 만났죠. 거기서 또 가정 총무가 됐다며. 종들에서 또 최고 캡틴이 됐잖아요. 또 이상한 여자도 만났죠. 보디발의 아내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아줌마 만나는 것도 너무 나빠하지 말아요. 그것도 다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아줌마 만나고. 감옥도 만나잖아요. 감옥도.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은 그런 범털들을 어디서 만나요? 아니 애굽의 장관들 어디서 만나냐고. 감옥에 심심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 그러면 이거 비서실장이니까 그 역할 다 할 거고. 떡 굽는 관원 그러면 그건 뭐 주방장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음식은 왕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 한 내무부 장관이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노하우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배우는 기회였죠. 그게 만남이라고.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생각해요. 고난으로 읽는다니까. 고난이래 그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읽기를 원하셔요? 축복의 만남이야.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니? 이거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딨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만남이 있어야죠. 이유는 뭐든 간에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서 역사가 벌어집니다. 중세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르네상스가 이게 꽃을 피운 데가 어디냐면 피렌체거든요. 피렌체. 피렌체의 권력과 부를 한 손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메디치예요. 메디치 가문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메디치. 지금도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메디치가 그러면 뭐 대단하잖아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심심하니까 또 어떤 때는 이게 많은 걸 쓸 데가 없으잖아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양반집 같은 데면 식객이 있었어요. 와서 이렇게 밥 먹고 노는 사람들, 이렇게 은퇴한 사람이나 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렇게 몰라간 사람들 있죠. 밥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는 때가 와요, 그 사람들.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인재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써먹어요. 그러니까 밥 먹여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책 읽도록 책값 주는 거예요. 메디치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인재들이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돈 많이 대주고 뭐 잘 먹여주니까 조각가 모이죠. 과학자들 다 모이죠. 시인들도 모이죠. 시가 밥 먹여줘. 그럴 때 우리는 밥 먹여줘. 그러니까 시인들이 오는 거예요. 철학자가 밥 먹여줘. 우리는 밥 먹여줘. 철학자도 모이는 거예요. 화가, 건축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면요. 조각가는 미술하는 사람끼리만 만나지 어떻게 철학자를 만나겠어요? 시인을 만나요? 과학자를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르네상스가 뭔데? 퓨전인데요. 다 만나게 만드는 거. 메디치가 했거든요. 만났으니까 형씨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다 보면 자기 분야에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력 있는 창조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메디치 효과라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메디치 효과. 제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사역을 할 때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모여서 저렇게 좀 컬러가 단일했어요. 다 젊은 사람만 모여서. 그러니까 파워도 있죠. 뭐 한 번에 확 나가는 거. 그러나 많이 배우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수준들이니까. 근데 세계에 와가지고는 성교 갈 때 중학생부터 작년까지 다 가잖아요. 메디치 효과가 나타나더라니까요. 지난 말레이시아 예를 든다 그러면 마지막 날 이제 자유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만. 그랬더니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 거기 가지 않았는데 그 스타벅스에서 임하고 뭘 그 스타벅스에서 남자들끼리 모였는가 봐.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도 계셨고 또 우리 회장 출신의 우리 집사님도 계셨고 뭐 여러 직업 부류들이 다 모였대요.
그 밥은 허드레로 먹고 한 3시간, 4시간 얘기를 했는가 봐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9학점짜리 강의보다 나은 거였다고. 자기가 대학에서 배운 인사이트보다 그 3, 4시간 동안에 배웠던 인사이트가 더 크고 감명받았다고. 각각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메디치 효과구나. 그래서 방 드실 때도 옛날엔 뭐 좋은 사람끼리 방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좀 짜줘요. 그래서 좀 서로 다른. 여러분들이 방 같이 쓰자 그러면 자기 같은 애들하고만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면서도 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의 목적이 뭔데? 낯설게 하긴데. 낯선 거와 접해야 되는 건데 배울 게 있잖아요. 서로 다른 것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하니까 하나됨이 있고요. 진짜 메디치 효과가 나타나다니까요. 그게 제가 볼 때 선교 효과예요. 그죠? 이펙트 오브 메디치가 아니라 이펙트 오브 선교, 미션. 그죠? 이 선교 활동에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효과를 우리가 인간이 의도하는 거 말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왜 나를 망하게 만드셨나? 망한 게 아니라니까 메디치 효과를 얻기 위해서예요.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잘 나가면요, 자기 분야 사람만 만나요. 근데 뭘 깨지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한강 걷던지 등산 가잖아요. 등산 가보세요. 그거 메디치예요. 북한산에 가면 온갖 메디치에 있는 사람 다 모여요. 정말에 그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아저씨들 얘기 들어봐요. 다 옛날에 사장했던 분들, 대기업에서 뭐 적어도 부장 이상 했던 분들. 이분들은 물어보면요,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에요.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줘요. 근데 이제 뒤끝이 안 좋죠. 술 마시러 가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지난주에 마마무 콘서트가 도쿄에서 있었거든요. 잘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건 만남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일부 지휘자가 연출을 했어요. 여기 찬양인도 하던데. 그 뭐 안내하고 통역하던 사람이 선교사, 일본 선교사 자녀 영찬이. 그 다음에 일본 선교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죠? 미또에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일본 출판사 관계자가 또 왔어요. 기획사가 연결됐어요. 제가 볼 때 그 작은 메디치예요. 그게. 만나니까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지금부터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만남 가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 만남 속에서 이 성교의 노하우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같은 데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접근, 뭐 인간적인 접근을 해요. 이렇게. 근데 간증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 전도 아니잖아요. 그 자기 얘기. 그리고 냄새가 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질문할 때 질문한 거 대답해 주는 게 무슨 전도예요. 그런 거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가가지고 나는 뭐 감옥 전도인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 꿈 이게 어떻게 맞출 수 있냐 그랬더니 오늘 40장 8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죠. 또 41장에 넘어가면요, 그 바로왕 앞에서도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 대답해줘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에게 명확히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바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 대답하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이번에 이슬람권인 그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했을 때도 그 대학에서 서로 문화 교류를 하자 그랬어요. 말레이시아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우리 한글 한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에도 관심이 많아요. 한글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느냐. 그 주제가 한글과 성경이었어요. 한글과 성경. 원래 주시경 선생이 이거 제시해줬던 얘기인데 원래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다음에 암클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나 읽는 거다 막 무시했어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이 읽는 거다. 사상을 담을 게 못한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표현하는 저렇게 천박한 걸로 여겼다고요. 자부심이 없었어요.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거는 한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고 난 다음에 한글이요, 고상한 사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요 한자 빼놓고 고상하다 그러는 모든 얘기들은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 투여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럴지어다, 뭐 할지어다. 그런 되게 이렇게 옛날 보면 이게 고상한 어투들이 다 성경 어투였어요. 그거 다 본받은 거라고. 그래서 한글이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해줬어요. 성경 때문에 한글이 체계를 잡게 됐고 이제는 전 국민의 표기법이 되었다. 한자에서 독립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였다. 그리고 궁금해하죠. 그리고 이건 글자만이 아니죠. 글자 속에서는 사상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우치게 됐고 비전과 꿈을 꾸게 됐고 그게 우리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그게 뭐 문제가 될 게 없겠죠. 바로 요셉의 방법이에요. 그게 만남의 만남.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잠깐 묻는 거죠.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맨날 물어요. 뭐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 아빠 왜 하늘이 파래? 그럼 하늘이 파라지 검어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대답을 못했던 것도 있어요. 저거 분명히 신호등이 녹색인데 왜 파란불이라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생명인가 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새는 왜 날아? 그럼 기냐? 그래서 애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거를 그 심리학에서는요. 순진한 왜라 그래요. 이노센트 와이라 그래요. 이노센트 와이. 그러니까 뭐 무제한이 아니라 순진한 와이. 그렇게 묻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면 묻는 거예요. 호기심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 됨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가 뭔데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이유가 뭐냐? 늙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싱싱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왜 그렇지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그 잘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보면서 기도는 안 하고 묻지는 않으면서 누구 죄냐 그러잖아요. 벌써 인과 공부 아니에요. 이 맹인된 건 죄 때문이다. 누구 죄냐? 본인 죄냐? 자기 죄냐? 부모 죄냐? 이게 망할 놈들이지. 이렇게 접근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억울해 보이고요. 이게 설득이 안 되는데요.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life is not unfair. 인생이 뭐 공평하냐? 똑같다고 생각하는 공평이 아니야. 여기서 그가 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그거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질문을 통해가지고 이노센트 와이를 통해가지고 깨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단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깡통으로 머물러 있는 거지. 물어야 된다는 거야. 물어야지. 요셉은 묻잖아요. 그 근심빛이 있는 걸 보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를 도와주잖아요. 사실은 그 물어보면서 그 술 맡은 관원이나 떡 굽는 관원이 길이 됐죠. 길. 그게 도와준 겁니까? 사실 자기를 스스로 도운 거지. 한 사람이 길이에요. 그와 이렇게 질문하면서 연결이 되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나가는 길. 그죠? 또 바로를 만난 건 뭐예요? 총리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길이다.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면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만드시거든요. 잘 못 만, 그 비슷한 부류 안 만나려고 그러면 뭐 독특하게 만나게 해서 뭐 아주 높아지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여러분 높아질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깨지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위는 하나밖에 못 만나죠. 밑에 가면 많아요. 실패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죠. 길이 열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풀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질문이 얼마나 그 능력 있는지를 보면은요. 그게 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질문 한번 해보라고. 질문은 인간으로 하여금 답을 찾게 만들어요. 그 덴마크의 그 블록사키 왕국 레고라고 있죠. 레고. 레고 아시죠? 뭐 여러분 가난하게 샀으면 레고를 못했겠지만 좀 살던 애들은 레고를 몇 개 했을 거예요. 뭐 잘 모르는 거 보니까 다 가난했군요. 뭐 괜찮습니다. 또 레고 못해도 괜찮아요. 90년대까지는 레고에 적수가 없었어요. 덴마크 레고 그러면 뭐 다 휘어잡았죠. 근데 90년대 말부터 되면서 이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컴퓨터 게임 때문에. 비디오 게임 때문에. 누가 그거 끼고 있어. 컴퓨터 게임이 재밌는데. 그죠?
또 하나는 저출산. 전 세계적인 저출산이에요. 애를 안 낳아. 애가 레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는데 낳은 애는 비디오 게임하고 있어. 그 레고는 망하지. 그때 물었어요. 그죠? 이게 이노센트 와이죠.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비디오 게임으로 가? 비디오 게임을 왜 하지? 움직여서. 그것도 진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화면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레고는 진짜 움직이면 안 되나? 그래서 MIT하고 이게 공동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마인드스톰이라는 움직이는 레고를, 레고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 그랬더니 또 애들이 열광해가지고 비디오 게임 집어던지고 이건 움직이잖아. 그러면서 또 이쪽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은 가난하니까 모를 거예요. 이거 비싸요, 이거. 비싸서. 여러분들 아까 뭐 레고도 모르는 사람이 마인드스톰을 알 리가 없죠. 그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믿으세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사던 애들은 이거 갖고 놀았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왜 레고는 애들만 놀아야 돼? 애들이 저출산 그러면 어렸을 때 이거 놀던 애들이 어른도 있잖아요. 어른도. 요즘에 뭐 게임이 있는데 전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제가 만점까지 갔던 게 얘는 갤러그였거든. 여러분 갤러그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그거 가끔 해 심심해서. 그래서 아직도 녹슬지 않았군 이러면서 혼자 기뻐하고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워서 빨리 꺼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예. 보면 부끄럽죠. 예. 요즘에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시인 빼놓고.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어른들은 레고를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어른용으로 만들었어요. 스타워즈 시리즈. 그러게 보니까 어떤 식부이 자매도 레고 사가지고, 레고 비싸요. 그거 한 25만 원쯤 해. 그거 사가지고 그거 갖고 놀고 있더라고. 멍청한 애죠. 그죠? 예. 상술에 놀아다니는 거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레고 성인 동호회가 25만 명이 있대요. 생각보다 세계에는 바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25만 원, 비싼 건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어른들은 머리 나빠도 돈은 있잖아. 그죠? 막 돈 지불하고. 저도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성경은 젊은이만 가나? 성경은 젊은이만 간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20대만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있나요? 서른이 넘으면 은퇴해야 되는 일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전체 다 가고 민수기에 보면 진 개념이 뭐예요? 진 캠프 시스템이 이게 가족 단위로 전투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족이 전쟁 개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없이 가면 배우는 것도 많잖아요. 아까도 했잖아요. 메디치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따뜻함이 있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세대 갈등을 뛰어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나니까. 너무 좋거든요. 친구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82세인데 본인 얘기예요. 나는 서른 살 친구가 있다 그래요. 물론 서른 살은 이제 괴로운 얘기죠. 무슨 친구냐 그러지만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의 좋은 분위기예요. 82세가 서른 살을 친구라 그럴 수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진짜든 아니든 간에 어떤 외형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메디치죠 이게. 그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성교도. 또 하나는 성교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내내 가잖아요. 우리는 방학 때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휴가는 아무 때나 가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휴가를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학생들도요. 학기 중에 일주일 농땡이 쳐도 돼요. 그거 말고도 농땡이 치잖아. 술 퍼 마시고도 농땡이 치는 얼마 많아. 내가 얼마 전에 뭐 상담했는데 술 마셔가지고 2주 동안 학교 못 갔다는 애도 있어요. 아픔 못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체험학습을 해서 빼주기도 하더라고. 그죠? 누가 뭐 맨날 가래? 그러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지금도 몇 사람이 유다지파 같이 이렇게 길을 뚫어주니까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가잖아요. 성교. 이번에는 네팔도 가고 인도는 뭐 떼거지로 가고. 물론 약간 포기한 애들이 좀 있죠. 그렇지만 다 포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과도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성교를 거의 다 가요. 뭐 이렇게 다 간다고. 그럼 막 걱정을 해. 저 어떡하나 어떡하나. 난 세상에 그런 바보가 다 있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교를 많이 간다고 걱정을 해요? 아니 술을 많이 마시면 걱정을 해야죠. 도박에 빠지면 걱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근데 성교에 몰입하는 게 왜 나빠요? 그거 평생 갈 줄 알아요. 평생 못 가요. 맨날 성교 가는 것 같은데 메뚜기도 한 차례 그거 얼마 가는지 알아요? 그거? 그 젊은 한 시간 동안에 한 시기 동안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1년 정도 내가 볼 때 2년도 못 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복 아니에요? 복? 몰입에서 이해가 나오고 이해에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몰입 못 해본 인간들은요 인물 안 돼요.
그런데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선교에 몰입을 할 수 있었다. 이거는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축복이고요. 거기서 인물이 반드시 나와요. 웬 딸거지 같은 것들이 이상한데 몰입했던 경험도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몰입 안 했었나? 어떤 사람은 쇼핑에 몰입해가지고 거지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패싸움에 뭐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뭐 팔 못 쓰고 우통도 못 벗잖아 문신 때문에. 그거보다 낫잖아요. 뭐 돈이 들어 뭐 지운데 돈이 들어 아무것도 안 들잖아요. 선교하면 남는 것만 있지. 삼겹살 먹고.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 준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우리의 책임. 시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강점은 뭐죠? 계속 시도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낙심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간수에게 잘 보일까 열심히 뛰어서 그 총무 맡기도 하고 감옥에서 총 맞고 마치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 같죠. 열심히 해서 감옥의 복지를 위해서 음악도 틀어주고 독방도 가고 도서관도 만들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잖아요.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대가는 뭐냐면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려고 하면 누구한테 하냐 하던 사람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사람 충성하던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와요. 근데 나는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기회 절대 안 와요.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한테 누가 기회를 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달란트 비율 보세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청소를 시켜도 청소 제대로 하고요. 뭐 굉장히 작은 일, 교회에서 뭐 성교 갔을 때 이름표 하나 만들라 그럴 때도 생명 걸고 이름표 만들고요. 그런 기회가 계속 와요. 화면에 사소하게 여기고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키냐 그러면 뭘로 보긴 뭘로 봐 졸로 봤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 더티 핸즈라 그러잖아요. 더티 핸즈. 이게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미국의 상류층들의 속담이래요. 그 더티 핸즈. 이게 거지들은 이 말을 몰라요.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층 된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해보지 않고 뭘 하려고 그래요? 시도하는 거죠. 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느낌이 뭐예요? 그럼 막 시도하잖아요. 이것저것 시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일본 여행 가면요, 홋카이도 한번 가보세요. 홋카이도. 홋카이도 삿포로 있는데 삿포로만 가지 말고 거기 가면은 아사이야마라는 데가 있어요. 아사이야마. 한자로 치면 빛나루. 아홉 구자의 날일자. 욱이거든. 제 전벽 욱할 때 그거예요. 아홉 구자의 날일. 욱. 욱일 승천할 때 일본 뭐 이렇게 그 전범기라 그러죠. 이렇게. 빨간 거 해놓고 막 사방으로 사선으로 그어놓은 거 그걸 욱일승천기 그러잖아요. 그때 욱 그게 아사이라고 있는가 봐. 야마니까 야마는 산이고 아사이 야마라는 동물원이 있대요. 요즘에 누가 동물 보러 갑니까? 그냥 유튜브 보지. 유튜브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은데 그죠? 사자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뭐 기린한테 밟혀 죽은 사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맨날 그런 거 봐요. 그죠? 맨날 보고 뭐 하이네아 20마리와 암사자와 싸워 누가 이기나 수사자가 와서 이긴다 그거예요 저 결론은 내가 다 얘기해 줄게요 그냥 네. 암사자끼리 치다가 수사자는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 한번 나서는 거야 딱 포효하고 포효라 사자우를 바라고 오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런 건데 이 동물원이 발상이 이런 거예요 잠깐 시도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래서 야생의 기질을 보려고 여러분들 펭귄 그러면 펭귄 뭐 보고 싶어요 펭귄 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 터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펭귄이 위로 지나가면 이렇게 고개만 들면 펭귄 배가 보이는 거야. 재밌겠죠? 펭귄은 부끄럽지만 우리는 신나죠. 그렇잖아요. 펭귄 배를 어떻게 봐요? 봤죠. 그러니까 펭귄은 막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사자 호랑이를 한 우리에 넣는 거예요. 별로 안 싸운대요. 무장 평화, 대탕특가 그런 거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거 봤죠. 닭 한 마리를 넣었는데 이놈이 안 죽는 거야. 닭이. 잘 도망다녀가지고 그래서 사자도 지쳐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면서 살았대요. 뭐 그러니까 사자 우리에 있는 닭 얼마나 재밌어요. 물론 몇 마리 먹었겠죠. 근데 아 우리도 치킨 먹잖아요. 우린 뭐 안 먹어? 뭐 똑같은 처지인데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써 있는데요. 호랑이의 비밀 이러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호랑이의
변이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준대. 근데 그거 보려고 막 무지하게 몰린대요. 야, 이게 호랑이 똥이구나 이러면서. 우리 네팔 갈 때마다 보는 건데 그 코끼리가 얼마나 쌀까요? 우리가 그 숙 저 치투항 가면 그 숙소 바로 옆에 호랑이 코끼리 농장이 있거든요. 정말 제일 큰 호수로 그냥 드럼통에서 나오듯이 나와요. 물이 흥건해. 거기 여러분 들어가면 수영도 해. 그 정도로 많이 쌓여. 우린 봤지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접근하는 거죠. 접근하는 거. 시도할 때 이 동물원 다 쇠퇴하는데 이 동물원만 된대요. 아사히야마라는 동물원. 그러니까 삿포로 가면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만남 고난 이거 적극적으로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 우리를 이끄시는 길 그냥 이끈 게 아니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날개짓 하는 거죠. 거기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낙심할 자리가 아니에요. 좌절할 자리가 아니라고 거기서 열심히 뛰라는 자리예요. 열심히 뛰라고 열심히. 그럼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트레이닝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열리는 작업이라고요. 요셉이 다 알고 했어요? 아니에요. 믿고 했어요. 어딜 가든 열심히 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좀 뛰라고요. 1990년대, 90년대가 2000년대죠. 2000년대 그 아이돌 그룹의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빅뱅하고 동방신기. 이거는 마치 나훈아와 남진을 보는 듯해요. 연세드신 분은 나훈아와 남진을 생각하면 돼요. 적당히 늙으신 분은 빅뱅과 동방신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빅뱅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기획의 냄새가 안 나요. 뭐 짜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각각 개성이 살아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획사에서 만들어놓은 인형들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빅뱅은 요즘에 그 유명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빅뱅은 항상 얘기를 만들어내요. 이야기가 나와요. 빅뱅 리더가 지 드래곤이잖아요. 제가 오늘 입고 왔던 코트가 지 드래곤 코트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새로워요. 예, 시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공연할 때도 지 드래곤이 그런 데잖아요. 야 놀러가자. 뭐 그러면서 시작한대요. 나는 그래서 빅뱅이 좋아요. 반면에 우리 동열이가 하는 동방신기. 얘네들은 항상 잘 맞춰 입은 의상이에요. 지난번 미국 갈 때 비행기도 우리 사모하고 같이 탔는데 앞에 앉았더라고. 통일성 있어요. 절도 있게 탁. 밥도 통일성이 먹고. 그리고 맨날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뭐 다 결제해주고. 전 답답했어요. 뭐 동방신기 좋아하는 분도 좋아하십시오. 저는 싫어요. 난 전혀 신기하지도 않고 안 좋아요. 나는 그 빅뱅 스타일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성경적이에요. 그죠? 시도하는 사람, 새롭게 시도하려는 거. 물론 이렇게 포멀한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보세요. 그 선배들. 나훈아. 나훈아는 새로운 시도 막 하잖아요. 그죠? 늙어 보이지 않죠? 그 아저씨가. 이문세가 지금 60세거든요. 이문세가. 그러니까 나훈아는 지금 내가 볼 때 한 75세, 80세 거의 다 됐어. 안 믿어지죠? 그런데도 뭔가 요즘에 뭐 콘서트, 드림 콘서트 하니까 뭐 7분 만에 매진됐다면서요? 12만 4천 원인데 뭐 지금 100만 원에 팔리고 있대. 반면에 그때 라이벌이 남진 씨였거든요, 남진. 남진은 이제 마을 잔치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르죠. 새로운 거 시도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똑같은, 그 시대는 똑같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훈아 되고요. 한 사람은 빅뱅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생명이 훨씬 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신 자리에서 우린 다 이해 못해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충성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건신하게 되고 기도하라고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 소개하라고요. 기도는 힘이 생겨요. 기도는 방향을 정확히 잡아요. 그럼 기도 없으면은 힘도 없어요. 방향도 없는 헤매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죠. 302장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합시다. 302장.